오늘은 룻기 2장 19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타작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은혜의 타작 마당 자리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던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진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보아스에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이야기이며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의 구원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룻기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야 할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보아스가 들려준 무거운 보리자루와 볶은 곡식을 들고 마냥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가벼운 걸음걸이를 상상해 봅니다. 슬픔에 찬 나오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다시 나오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에서 새어나오던 외로운 불빛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수다로 인하여 환희의 불빛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준 룻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름을 나눈 적이 없는데도 밭 주인인 보아스의 이름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보리자루를 건넨 구원자의 이름을 일꾼들에게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기련 그리고 말론을 말합니다. 보리 거두기를 시작할 때부터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적어도 7주에서 8주 동안은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미리 주식이며 옛날 우리나라와 같이 힘든 시기인 보리고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 추수는 출애굽을 한 유월절쯤에 시작하고 50일 후인 칠칠절, 오순절에는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는 50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루시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며느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던 나오미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룻의 혼인을 주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코치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에게는 이미 계획이 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동안 룻에게는 감사함의 기쁨이 넘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룻은 저녁바람이 불어오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를 보며 서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때 룻은 간절히 긍휼 입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잠이 깬 보아스가 룻을 거절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향수까지 바른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임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주인의 여종이 거기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왔으니 구원자의 날개 아래에 품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내 자신을 감히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거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는 룻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우면서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마음에 충만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보아스와 룻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보아스가 룻을 정숙한 여인이라고 칭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거절이 아닌 수락의 표현으로 룻이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장면에서 이 말을 들은 룻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자리인 보아스의 발치에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아침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